아 근데 우생순 연출을 맡으셨던 임순례 감독님은 어떤 계기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신 건가요? 기획자였었던 심재명 대표께서 결승전 실화를 보고 이거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고 연출 제안을 임순례 감독님한테 했대요. 시나리오를 딱 받았는데 딱 넘기자마자 첫 장에 임순례 감독님의 한 줄이 있거든요. 일등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마지막 한 방울의 땀이 소중하다는 거 아는 사람, 그것을 흘릴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승자다. 그렇죠. 그 보자마자 그리고 심재명 대표, 임순례 감독이라고 나 지금 할래. 그 다음은 넘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나 이 작품 하고 싶다고 그랬던 거예요. 사실 임순례 감독님 하면은 그 리얼리티나 진정성 이런 네. 게 굉장히 포커싱이 되시는.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너무. 맞아요. 저도 사실은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임순례 감독님 꼭 작품 해보고 싶다 이랬는데 해보니까. 너무 힘든 게 배우들한테는 리얼리티를 너무 중시하시니까 화면에 나오지 않아도 저희는 다 뛰어야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흔히 말하는 진정성에 대해서. 네, 정말 그냥 그 상황을 같이 똑같이. 그러니까 저희는 화면에 나오지 않으니까 잠깐 쉬면 안 돼요. 목소리 비슷하시다. 제가 조금만 더 지영 씨 머리 뽀글머리 걸리니까 뛰어야 돼. 그만큼 살짝 스쳐가거든요. 거기는 풀코트를 계속 뛰었던. 보통 쉬면 배우들이 의자에 앉아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 누워있었대요. 너무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 코트에 그냥 다 이렇게 앉아있어요. 아 죽겠다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죠. 이렇게 다들 이렇게 앉아있어요. 오리지널 자세 오리지널인데 감독님이 저쪽에서 오세요. 임순례 감독님이. 그러면 이민호 씨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온다 그녀가 온다 그때 유행했던 노래죠. 다들 긴장해라 이거야. 오면 우리가 다들 이렇게 앉았다 슬슬 몸을 이렇게 올리면서 감독님 또 뭐라고 하실래나.